밀면 한 그릇이라도 더 팔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. 그 세월이 습관처럼 굳어져 진기 씨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.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거는 잘 안 떠나요. 장사 두면은 뭐 해보겠다고 그런 적은 가져본 적 하나도 없어요. 아니 그 한 번도 없어요. 이 자리가 그저 당연한 내 자리라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각시 평생 내가 평생 보고 있는 거라. 그 옆에 항상 있는데 그 왜 또 뭐? 그 이어 보는 거고 보는 거고 차이가 있어. 이상하게 이 사진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불끈 솟는다고 합니다. 장사를 할 때 보면 막 속에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. 커질 때가 있어. 이걸 찾아보고 아 우리 내가 가족을 있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착하. 그럴 때 열고 미울 깽깽 돌리고 볼 때도 있어. 내가 사쁜다. 뒤에서 봄이 불리고. 나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데 이걸 보고 착하 내가.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래 삐면 어찌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들 것도 못할 일도 없습니다. 오늘 그만 이제 장사 끝냅시다. 집이 또 바로 옆이에요? 2층. 2층? 출퇴근하기 편하게 이 집을 건물을 샀어요. 40여 년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건물이 두 채나 생겼습니다.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자 오늘도 고생했어요. 나도 고생. 끝나고 올라와도 둘이 있을 때는 좋을 때는 좋아도 확수로 커지네. 이렇게. 마음이 허전할 때면 부부가 자주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. 예전 배달장부인데요. 참 고단했던 지난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. 죽기 아니면 살기를 했었지. 진짜 이때는 정말 배달도 많이 했네요. 배달도 하루에 100그릇을 더 했지. 엄청 땡겼어요. 이거 보면 마음 아프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거 안 봐야 되는데.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왔는지. 가족들을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아버지의 세월. 깊은 한숨도 쓰디쓴 서러움도 그저 말없이 속으로 삼켜냈습니다. 바쁘게 살아온 여름에는 밀가루 팔린 게 아니잖아요. 겨울에는 진짜 운영이가 힘들었었어요. 그걸 고비를 넘긴다고 그건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. 말도 못해 그거는. 그때 그 고통스러운 게 시방은 다 밀면 알아주고 그래도 우리 집도 최사람도 알아주고 이제는 손님들이 더 우리를 알아주니까는 너무 나는 참 감사해. 너무 감사해 생각하고. 아버지의 그 자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습니다.